헝그리의 TV. 콩두 컴퍼니가 스타크래프트 2 군단의 심장으로 국내 유일의 여성부 리그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MSI 2015 WSL 시즌 3는 오는 7월 18일 조지명식을 시작으로 매주 목요일 8시와 토요일 3시 헝그리 TV 스튜디오에서 경기를 펼치게 되는데요. 스타크래프트 2 유저들에게 친숙한 맵인 바니 연구소, 만발의 정원, 세종 과학기지, 데드윙, 에코의 5개 맵으로 진행되며 대회의 맵 선정은 전 스타2 게이머 출신인 박진영 해설이 직접 참여해 참가자들이 대회 준비에 어려움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거쳤습니다. 남성들 위주의 그 스타크래프트 2 리그를 좀 벗어난 다른 리그를 좀 진행해보고자 그런 솔루션을 찾았습니다. 근데 결론은 여성 리그더라고요. 충분한 실력 있는 여성 선수가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여성 리그를 한번 활성화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지난 시즌 국내 유일 여성 스타2 프로게이머 김가영 선수를 무섭게 몰아붙인 문세미 선수를 비롯 숨겨진 실력자들의 대거 출전이 예상돼 팬들을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문세미 선수가 이번에는 김가영 선수를 이기면 좀 더 재밌는 시나리오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게 하여튼 그래서 저는 문세미 선수를 좀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회 중계는 유대현, 박진영, 안준영, 이승원 해설 등 기존 인기 해설진과 레이싱 모델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천보영이 새로운 여성 캐스터로 합류해 더욱 신선한 중계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특히 이번 MSI 2015 WSL 시즌 3는 총 상금 1,000만 원을 걸고 진행되는데요. 이는 시즌 2와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늘어난 상금 액수로 후원사인 MSI 측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하네요. 저희는 이제 불모지를 좀 찾고 싶었고 같이 윈윈하는 이런 성격의 프로모션을 하고 싶었어요. 사실 자금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은 이런 방송국들이 진행을 못하고 있는 걸 보고 저희가 펀딩을 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선수들은 오는 7월 11일까지 콩두 컴퍼니 관계자 이메일로 실명과 배틀넷 아이디 및 계정, 그리고 자신의 종족과 연락처를 기재해 신청하면 접수가 완료된다고 하네요. e스포츠계에 불어닥칠 여성부 스타크래프트 2 한판 승부 MSI 2015 WSL 시즌 3에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헝그리의 TV